안녕하세요. 영자론의 다이어리 ABC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배우실 내용은 제4강, 비동사의 과거형과 부정문으로 한줄 다이어리 쓰기입니다. 우선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볼 텐데요. 우선 주어란 무엇일까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했었지만, 은, 는, 이, 가, 깨서를 가리키는 말로서 문장의 주가 되는 것을 주어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비동사란 무엇일까요? 비동사란 뭐뭐이다 라고 해석되는 동사로서 am, are, is 가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 그런 동사들을 비동사라고 하죠. 이것도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비동사 현재형의 부정문이란 무엇일까요? 이건 간단해요. 그냥 비동사 문장에다가요. 비동사 뒤에 not만 붙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해석이 부정문이니까 뭐뭐가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비동사 과거형이란 무엇일까요? 비동사 과거형이란 비동사 현재형을 그냥 과거형으로만 바꿔준 거죠. 여기서 비동사 문장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다른 거는 바꿔줄 필요가 없어요. 아예 생각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비동사만 과거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is나 am 같은 경우에는 was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are 같은 경우에는 were로 바꿔주시면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번엔 형용사가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요. 형용사란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과 상태 또는 존재를 나타내는 말로써 피곤한, 예쁜, 더운, 추운과 같이 뭐뭐 는으로 끝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 페이지에서는 저희가 아까 살짝 공부한 비동사란 무엇인가, 또 비동사의 부정문은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페이지인데요. 우선 비동사라고 하면은 여기 예제로 있는 것처럼 I'm a boy, you are a girl, he's a boy 이런 문장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쉽게 떠오르고 또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문장들일 거예요. 여기서 am, are, is 같은 경우에는 다 비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비동사 문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am, are, is는 현재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하면 과거형으로 만들어주냐라고 하면은 am과 is 같은 경우에는 was로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are 같은 경우에는 were로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부정문 만드는 법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부정문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비동사 뒤에다가 뭔가 아닌이란 뜻을 가진 not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I'm a boy에서 not만 비동사 뒤에 붙여주니까 I am not a boy가 되어서 나는 소년이 아니야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You are a girl에서 are 뒤에 not만 붙여주면 you're not a girl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해석은 너는 소녀가 아니야 라는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럼 맨 밑에 있는 문장을 해석해 보면요. He's a boy. 그는 소년이야. 네, 여기서 is 뒤에 not만 붙여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he's not a boy가 돼서 그는 소년이 아니야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한 문장 만들어 보기를 연습하는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어 플러스 비동사 과거 또는 비동사 과거의 부정형 플러스 형용사 이것만 보시고서 그대로 거기다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이걸 공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만 외우시면은 작문이 다될수 있어요. 우선 1번을 보시면은 나는 피곤했다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여기서 나는은 뭘까요? 주어죠. 그러니까 나는 I죠. 우선 I 써주시고요. 그리고 비동사의 과거 피곤했다잖아.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의 과거 I 다음에 오는 게 원래 am인데 am의 과거는 was죠. 그렇기 때문에 I was. 그 다음에 피곤한이니까 tired. 그래서 I was tired. I was tired. 이런 식으로 문장이 오겠죠. 그는 피곤했다. 여기서도 위에 있는 공식 그대로 그런 순서만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이 뭐예요? he죠. 그리고 he 다음에 오는 비동사는 원래 is인데 여기서 뭐뭐 했다니까 is를 was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피곤한이니까 tired. 그래서 정답은 he was tired가 되는 거겠죠? 그럼 그 아래 문장을 보시면은 나는 화나지 않았었다. 안았었다에 주의하셔야 돼요. 안았었다고 하면 안타를 부정형으로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 문장을 봤을 때알수 있는 것은 과거다. 그리고 과거 부정형이다. 이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 비동사가 나와야 되고 그 뒤에는 부정형 부정문을 가리키는 not이 와야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뭐죠? I죠. 그리고 뭐뭐 안았었다. I 다음에 원래 am이 오는데 am의 과거니까 was. 그 다음에 안았던 거니까 not. 그래서 I was not. 한 다음에 화나는 뭐죠? angry. A-N-G-R-Y 했고 화난, angry. 그래서 정답은 I was not angry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그는 화나지 않았었다. 그는 화나지 않았었다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는 뭐죠? He죠. 그리고 he 다음에 오는 거는 그냥 과거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He was. 뭐뭐 안았던 거니까 not. 그쵸? 그리고 화났던 거니까 angry. He was not angry. He was not angry.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끊어 읽기로 연습하는 페이지인데요. 우선 1번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I was not tired. I was not tired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여기서 끊어 읽기를 할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서 I was not 까지 이런 식으로 끊어주시면 좋다는 거. 솔직히 I was까지만 끊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나는 뭐뭐 했다. 그런 식으로 되지만 끊어 읽기를 하는 목적이 우선은 해석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렇지만 동시에 뭐를 목적으로 하냐라고 하면은 가능한 한 빨리 읽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 일일이 다 끊어주기보다는 가능한 한 많이 많이 그러니까 단어를 그 끊, 하나하나 끊어주는 그 사이에 단어를 많이 대입을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열 단어 문장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끊어주는 부분이 하나만 있다고 하면은 앞 뒤를 그만큼 빨리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지 않고 끊어주는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 식으로 다섯 개나 있다고 하면은 나는 뭐뭐 했다. 그래서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석을 굉장히 많이 또 반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헷갈려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바로 즉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바로 거기까지 끊어주세요. 해석할 수 있는데 괜히 훨씬 더 앞에서 그렇게 끊어주시면 시간만 더 소비하는 거니까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I was not까지 하면 이거 쉽죠? 나는 뭐뭐 하지 않았다죠. 그래서 거기까지 끊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피곤하는 뭐죠? tired죠. 그래서 이 끊어준 것을 해석을 해보면은 나는 뭐뭐 하지 않았다. 피곤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를 합쳐주면은 나는 피곤하지 않았었어. 이런 해석이 나오겠죠? 그럼 그 다음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요. He was not angry. 하면은 he was not까지 이렇게 끊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he was not. 그는 뭐뭐하지 않았어. Angry. Angry 하면 뭐죠? 화난이죠. 화난.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뭐하지 않았어. 화나지 않았어. 즉, 그는 화나지 않았었어. 라는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we are not happy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we were not. 우리는 뭐뭐하지 않았어. happy. 행복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걸 합쳐주면은 we are not happy.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었어. 이런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요. They were kind. They were kind. 이런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끊어주면은 그들은 뭐뭐 했어. 친절했어. 그들은 친절했어. 여기서 원래 책에는 they were not kind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not이 빠지긴 했는데 만약에 not이 있다고 하면요. they were not까지 한 다음에
줄을 그어주면 되죠. 그래서 그들은 뭐뭐하지 않았어. kind, 친절하지 않았어. 그래서 not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해석은 그들은 친절하지 않았었어 라는 해석이 나오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빈칸에 알맞은 형태의 비동사를 넣어보는 연습을 하는 페이지인데요. 우선 1번을 보세요. Today, 뭐뭐뭐, hot. 그리고 해석은 오늘은 덥지 않았어. 오늘은 덥지 않았어. 덥지 않았어니까 과거형인 거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형인 거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today 같은 경우에는 3인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3인칭이 무엇이냐? 저희 he, it, she. 그리고 단수 명사 같은 게 바로 3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oday도 3인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s가 오는 명사인데 여기서 과거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was가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B.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we 뭐뭐뭐 bored. 우리는 심심하지 않았다. 않았었던 거니까 과거죠. 그리고 심심하지 않았다니까 또 여기서 부정형이라는 것도 동시에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동사의 과거형과 부정형이 와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we라는 주어가 나오잖아요. we는 어떤 비동사를 사용을 하죠? was일까요? were일까요? were죠?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D. 그럼 5번 한번 볼게요. 여기서 I, 뭐뭐뭐, hungry. 나는 배고프지 않았었어. I는 어떤 비동사 쓰죠? am이죠. 그렇지만 과거이기 때문에 뭘 쓰죠? was. 그쵸? 그래서 I was. 그 다음에 뭐뭐 아는 부정형. 그래서 I was not. 그래서 B가 되겠죠? 그럼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7번에서 it 뭐뭐뭐뭐 delicious. 그것은 맛있지 않았었어. 이것도 지금 it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동사를 쓰죠? 현재형일 때는 is를 쓰지만 과거형일 때는 was를 쓰죠. 근데 여기서 뭐뭐하지 않은 거니까 비동사인 was 다음에 not만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it was not delicious. 그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B.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나열된 단어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저희 이 연습 잠깐 했었는데 주어 플러스 비동사 부정형 플러스 형용사 또는 명사. 이 공식대로 그대로만 적용만 시켜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번을 보시면은 tired, I, not, was가 있는데 여기서 주어는 뭐죠? I죠. 그리고 비동사, 부정형의 과거니까 was.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not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형용사니까 그래서 I was not tired. 그래서 I was not tired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3번 볼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happy란 단어 있고요. we, not, here, were 이런 단어가 있는데 우선 주어가 뭘까요? 주어가 we 1번. 그 다음에 비동사의 과거형이니까 2번. 그 다음에 부정형이니까 3번. 형용사니까 4번. 그래서 1, 2, 3, 4 이런 식으로 돼 갖고 we were not happy 라는 문장이 나오겠죠? 자, 그럼 5번 한번 볼게요. 여기서 Korean, they, not, were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어는 뭘까요?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었다니까 그들이니까 they가 주어겠죠? 그리고 뭔가 아니었다. 우선 비동사가 먼저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ot이고 그 다음에 형용사나 명사. 여기서 명사죠. Korean 하면 한국 사람, 한국인. 그러니까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
이런 순이 되겠죠? 그래서 they are not Korean 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아래 문장 한번 볼게요. 여기선 I not was hungry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어란 어디에 있을까요? 주어. 여기서 I겠죠? 그럼 비동사는요? was 부정형은 not 형용사는 hungry. 그래서 정답은 I was not hungry. I was not hungry가 되겠죠? 오늘 어떠셨어요? 헷갈리는 부분은 좀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동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비동사로 부정형도 만들 수 있고 과거도 만들 수 있고 과거 부정형도 만들 수 있고 또 나중에는 의문문까지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의 개념을 지금 확실히 알아두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헤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습하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guys later. Bye.